출연자와 선수식이. 제가 진행할까요? 아니, 그러지. 이제 좀 앞으로 살짝만. 더 당겨도 돼. 짧기 때문에. 갑자기 이게 의자가 낮아진 것 같다. 뭐 추웠나? 의자가 낮아진 느낌. 키가 컸을 때도 낮아진 느낌. 제가 강체가 있는 것 같다. 안녕하십니까. 민주연구원의 공부하는 대담, 민주공대. 이제 벌써 회차를 몇 번 넘겼습니다. 오늘은 정당발전, 정당민주주의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의 정당발전 위원장 맡고 계시는 최재성 위원장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이 의미심장한 미소는 뭘까요? 그냥 저 보면 좋아요. 어떻게 아셨어요? 표정에 그냥 흐뭇합니다. 네. 이름 잘 지으시잖아요. 뭐 조직이나 뭐 선거 때 이런 거 전문가신데 민주공대 장명이 괜찮습니까? 앞으로? 네. 제가 지었습니다. 아, 그 뭐 법조인이 나오시면 민주. 달리 누가 있겠습니까? 예술가가 나오면 민주예대. 지난번에 정춘수 교수님 나왔을 때는 민주여대. 우리 최님 나왔을 때는 뭐가 돼야 됩니까? 우리 혁신이니까 민주혁대. 아, 좋습니다. 민주벨트. 예. 그래도 혁대가 좋죠. 좋습니다. 동국대 학생회장 하시고 경기도 남양주 갑에서 3선 내리하시고 선거 나가서 떨어진 적 있어요? 공직후보 선거는 없는 거죠. 굉장히 불운한 정치 생활을 하셨군요.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고. 그 저 광명의 백재현 의원님도 얼마 전에 그랬더니 거기가 기초의원, 광역의원, 자치단체장, 국회의원 해가지고 한 번도 못 떨어져 보셨어요. 그런 분들은 백재현 의원님이 안타깝습니다. 떨어져 봐야 되는데. 그 김민석 원장님 입장에서는 안타깝겠죠. 저는 한 반타작 정도. 한 10번 이상 서거나서 반 정도, 만 명 이상 되는 거. 그래서 뭐 18대 때는 어려웠으니까. 뭐 19대 떨어진 분, 20대 떨어진 분들 계신데 제가 이제 만나면 조금 농으로 그래요. 우리한테 좋은 지역구는 어떻게 하면 그런 동네에서 떨어질 수 있냐고 비결 좀 알려달라고 그러면 정치인은 원래 떨어져 봐야 되고 또 떨어졌을 때 그 사람이 어떻게 하는가를 국민들이 본다, 주변에서. 그래서 그때 진정한 정치인으로 거듭난다,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경험을 못 해보셔서 스스로 불출마 뭐 이런 걸 하신 게 아닌가 싶은데 20대 때는 불출마 하셨어요. 대선 때 저희가 종합상황본부에서 같이 일을 했죠. 근데 대선 이후에도 당연히 대통령과의 관계 때문에 중용이 예측됐고 실제로 부르셨다는 말씀도 돌았는데 또 고사하셨다는 저희가 뭐 확인할 수는 없지만 그런 얘기도 있고 어떻게 됩니까? 왜 불출마하셨고 또 대선 이후 지금까지는 정발위원장 이전에는 계속 백수로 지내셨어요? 정치를 안 하시겠다는 겁니까? 공직을 안 맡겠다는 겁니까? 선출직을 안 하겠다는 겁니까? 임명직을 안 하겠다는 겁니까? 도대체 뭡니까? 한번 질문에 지금 몇 가지를 얘기하셔서 제 질문을 좀 정리할 시간이 필요해요. 왜 총선 불출마했고 또 대선 후에 왜 공직을 안 맡았고 그다음에 그러면 그게 뭐 하자는 거냐? 결론은 왜 자꾸 뭐 나 안 한다, 불출마한다 이런 시나 그리고 지금은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이게 나름의 어떤 보통은 한 4개 정도 질문으로 구성이 돼야 되는데 민주공대는 민주공대 총선 불출마는 한마디로 그때는 문재인 대표 체제로 총선을 치르는 것을 전제로 야권 분열 상황, 국민의당이 만들어지는 상황에서 막 그때 탈당했거든요. 그러니까 13일 날 안철수 대표가 탈당을 했고 12월 제가 17일 날 불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탈당이 이제 이어지고 거의 분당 사태로 가는 거기 때문에 문재인 대표 체제로 총선에서 야권 분열 상황에서 이길 수 있는 거는 역시 인적 혁신이고 국민들에게
우리 스스로를 체근하고 담금질해서 총선을 치르는 것을 보여줘야 된다. 그러면 이제 사무총장, 총무본부장이죠. 그래서 공천을 주도하게 될 총무본부장으로서 먼저 내려놓고 인적혁신을 통한 야권 분열 상황 극복 이 프로그램이었죠. 그래서 불출마를 한 거고요. 뭐 대선 후로는 선거 전에도 저는 공직에 대해서는 큰 의사가 없었고 집권하면서 제일 걱정이 되는 게 사실은 당이거든요. 정당이 자고 나면 싸우고 갈등하고 이러면 높은 대통령 지지율도 사실은 굉장히 큰 영향을 받는 거고요. 그러면 공멸이 뭔지를 우리가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정당에 대해서 고민을 안 하는 이런 것은 안 되겠다. 그래서 그게 이제 제일 컸고요. 또 인재들이 과거 우리가 정권 잡았을 때보다는 뭐 사람이 몰렸으니까 예. 대세론 속에서 선거를 치렀고 국민들이 촛불로 만들어줬기 때문에 비켜 있어도 되겠구나. 그리고 그게 다행스럽게 당을 더 강화하고 안정시키고 그걸 통해서 문재인 정부 성공시키고 재집권 토대를 놓는 일을 차분히 좀 할 수 있겠다. 이런 이제 개인적인 생각이 또 있었습니다. 말씀 들어보면 당의 혁신을 위해서 본인이 사실상 사무총장 그러니까 혁신을 주도해야 될 입장에서 뒤로 물러서 주는 것이 당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당과 네. 대표에게 그다음에 대선 이후에는 오히려 당에 대한 걱정을 하는 입장에 남고 또 인재가 많기 때문에 그 또한 전체 정권의 출범을 도우는 입장에서 그런 네. 것이에요. 근데 그러면 그 기조가 계속 될 거냐가 궁금증이 있단 말이죠. 예. 예. 앞으로도 하여간 전면에 나서는 자리는 안 할 거냐. 정당 발전위원회는 좀 예외라고 보고 네. 어떻습니까? 역시 이제 정당 정치, 당을 강화해서 그걸 에너지로 함께 가는 이 길이 큰 줄기에서는 제가 개인적으로 바라고 소망하는 길입니다. 그리고 이제 정권이 출범했고 또 정말 잘하고 계시고 국민들도 작정을 하신 것 같아요. 과거와 같은 어려움을 다시는 초래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또 호응을 해주시고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뭐 지금 저 부르겠어요. 그래서 역시 정당을 통한 길을 가야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러면 대선 끝나고 정발위원장 맡기 전까지 그야말로 아주 순수한 백수 시절에 그때는 주로 뭐하고 지냅니까? 그래 봤자죠. 왜냐하면 정발위가 8월 달에 됐으니까 만 3개월? 네. 네. 그러니까 5월 9일 날 이제 정권 교체 됐고 뭐 5월 달은 뭐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그 시간은 주로 뭘로 뭐 여행을 했습니까? 뭐 여행 운동을 못, 합니까? 여행 뭐. 못 했고요. 운동은 연골이 파열돼 가지고 그때 못 했고. 예. 네. 지금 뭐 한국 축구계가 지금 어수선하죠. 제가 축구를 못 해서 제가 너무 이제 바삐 살고 해서 집에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집에. 작사 뭐 이런 작사? 혹시 그런 거? 조금 이렇게 이제 조금 뭐 습작 해놨죠. 그 전 진도가 있었어요? 우선은 그래도 곡을 좀 잘 쓰고 이런 분을 만나서 이렇게 콜라보를 해야 되는데 지금 곧 될 것도 같고. 아니, 작사를 잘 하면은 짭짤하다면서요. 아니 그거 진짜 김치국부터 마시는 거죠. 우선은 제 글을 써줄 거냐 이것도 이제 모르는 거고. 아니 그 짭짤하다고 저한테 상당히 자랑하신 분이 본인이십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잘 하시는 분들이 짭짤한 거고. 아직 스스로 짭짤 단계까지 가는 그렇죠. 건 아니고 기대하고 있는 단계다. 입봉도 못할 수도 있죠. 그러나 뭐 충분한 가능성은 있다. 아드님 성함이 낙타입니다. 낙타 아버지 예. 예명이죠. 예. 유명하잖아요. 뭐 아직은 뭐 이제 거기도 이제 올라가는 단계인데 예. 대표적인 노래가 뭐예요? 첫 곡이 얼음땡에서 얼음땡. 유튜브로 올렸는데 커피 프랜차이즈의 광고곡으로 1,500만 원에 첫 곡이 그렇게 됐죠. 그다음에 뭐 저 사무총장 때 난리 났을 때 종편에서 소개했던 제 아들 노래를 1절을 다 틀어주더니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이 새겨드려야 될 노래다 했던
그 제목이 우리 그만 싸우자. 아니 그중에 아내님 노래 중에 좀 본인이 평소에 흥얼거리고 그런 것도 있어요? 저는 첫 곡이 좋더라고요. 아, 그래요? 곡이 많아요. 아, 생각한 것보다 많아요. 근데 어때요? 그냥 갑자기 드는 생각인데 그렇게 아들이 음악을 하고 이러면 아버지 입장에서 하다가 괜히 그 아들 노래를 막 흥얼흥얼 하게 된다든가 그런 게 됩니까? 글쎄, 저는 얼음땡은 이제 처음에 조금 그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뭐 그 후로는 곡도 많이 나오고 하니까 또 다시 이제 또 본론으로 들어가서요. 정당발전위원회 정발이가 시작할 때 페이스북이었던가 어디에 이제 우리 저 최 의원님께서 글을 네. 쓰시고 그것이 이렇게 잔잔한 울림이 있었어요. 네. 사이에서 핵심적인 말이 이긴 후에 하는 혁신이라는 거였죠. 보통 선거 깨진 다음에 막 주섬주섬 하면서 하는데 이긴 후에 하는 혁신이라는 것을 생각하게 된 배경 그것이 이제 결국은 정당발전위원회 출범까지 이어졌습니다. 추미애 대표가 그걸 수용했고 그 배경과 의의가 뭔가요? 이긴 후에 하는 혁신이 왜 그 생각을 하게 되셨어요? 정권이 교체됐다고 정당이 바뀐 거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정권이 교체된 그 근저에는 국민들의 엄청난 진화가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조기 대선까지 이어진 거고 정권 교체된 건데 정당은 그 속도에 비하면은 상당히 정체돼 있어서 더 격차가 벌어진 거다. 이걸 정권 교체하고 지지율이 높다고 우리가 착각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문명적 변화 속에서 정당이 뒤처질 수밖에 없는 이유, 그래서 혁신에 대한 개인적 갈망이 한 국회의원 하면서 내내 제일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보고서도 만들어보고 좋겠죠. 그리고 정권 교체됐는데 지금이 혁신을 그야말로 성공시킬 수 있는, 그래서 이후에 국민들에 대한 책임 또 정권 재창출 이런 것을 더 잘할 수 있는 강하고 안정된 정당, 진화된 정당을 할 수 있는 찬스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오래된 열망과 또 지금 국민들이 만들어준 이 정권 교체 이것이 딱 접합되는 시점이다 해서 페북에 글을 쓰게 됐던 거죠. 지금 말씀의 포인트를 이렇게 짚어보면 일시적인 게 아니라 정치하는 내내 계속 생각해왔다는 것하고 예. 또 하나는 이거 뭔가 문명과 연관되어 있는 그런 고민을 해야 한다는 두 가지 말씀인데 지금 이번에 정발의를 보면 직접 민주주의 확대, 대의민주주의 강화 어떻게 보면 쉬운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생각을 많이 해야 되는 그것이 정당발전위원회에서 하는 여러 가지 크고 작은 프로그램의 핵심적인 뭐 기조랄까 철학이랄까 사상이랄까 이런 거예요. 그런 것이 지금 말씀하신 어떤 문명적 변화와 연관이 네. 있다고 하시는 건지 도대체 이게 누구 생각인지 네. 어떻게 보면 좀 어렵기도 한데 그걸 조금 더 직접 민주주의 확대, 대의민주주의 강화 그거를 뭐 이게 촛불과 관련이 있는 건지 그걸 조금 더 말씀해 주시겠어요? 직접 민주주의에 대한 것은 저도 2007년도 경인 것 같아요. 그때부터 고민을 했고 사실 개인적으로 모색을 했습니다. 2007년이면 벌써 한 11년 이상 쌓여온 생각이네요. 예, 그때가 이제 노무현 대통령께서 정치 참여를 넘어서는 시민 권력의 생성이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시민 권력의 생성. 예. 그게 노 대통령께서 처음 말씀하신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2008년도에 김대중 대통령께서 광우병 촛불 시위를 보고 인터넷과 휴대전화가 만들어낸 직접 민주주의의 결정체다. 그래서 직접 민주주의라는 말씀을 2008년도에
김대중 대통령께서 처음 쓰셨죠.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을 이것을 특히 이제 잘 다루셨잖아요. 네. 잘 유형을 한 이 디지털 문명을. 그래서 뭐 민주주의 2.0도 하시고 그래서 기능까지 이해를 다 하시고 하셨던 분이 노무현 대통령 거의 앞서갔죠. 권력의 생성이라는 표현으로 주권자 민주주의의 진화된 형태를 제시를 했던 거고요.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그야말로 불세출의 정치 지도자신데 더 정치적 용어로 이제 그것을 정리를 하셔서 제가 계속 그 주장을 했습니다. 직접 민주주의 시대를 정당에서 열어야 된다 하고 12년, 13년에 당 혁신 과정에 이제 그 보고서도 좀 내고 그랬었죠. 그 2007년, 2008년이라는 시대적 상황의 변화 속에서 네. 노무현, 김대중, 김대중, 노무현이라는 두 지도자가 한편으로는 권력, 시민 권력의 생성, 네. 또 한편으로는 직접 민주주의 네. 결정체의 새로운 시대에서라는 중요한 포인트를 말씀하셨고 우리 당도 그 방향으로 왔는데 네. 비교적 당내 또는 정치권에서는 그 딱 지점에 아주 주목하면서 계속 그거를 좀 의도적으로 제도화하고 하는데 관심을 가져온 사람은 다들 관심이 있었겠지만 최 의원님이 대표적인 거라고 볼 수 있나요? 한마디로 저 말고는 없었죠. 딱 봐서 예, 지금 떠오르진 않아요. 예, 네. 그래서 2010년도에 정세균 대표 시절이죠. 그때 지방선거 치를 때 인터넷 투표 시스템을 얘기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조금 더 변별력 있는 주권자 참여를 통해서 공천을 하는 경선을 하는 방식을 배시 문제 예, 배시 문제로 그리고 인터넷 투표는 결국은 최고위까지 다 됐는데 불확실성 리스크 이런 것 때문에 부결이 됐어요. 그런 시도들이 계속 있었고요. 특히 정당의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과두제 이런 것이 제가 보고서를 통해서 해소해야 된다고 계속 얘기를 했던 거고요. 비교적 끊임없이 시도를 해왔습니다. 일부는 반영이 됐고 상당히 깊이 있게 더 토론해 볼 대목인 것 같고요. 네. 큰 틀에서 봐서는 이제 그 활동은 끝났지 않습니까? 네. 정발이 활동이 네. 어떻게 처리는 다 구상하셨던 대로 되는 건가요? 어떻게 언제쯤 어떻게 되나요? 일단 저희 정발이 활동은 끝났고 내용은 완결을 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대의민주주의 강화가 선출되지 않은 중앙위원회 또 전당대회 대위원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선출로 직접 민주주의는 전 구성원들이 강령 주요 당원 합당 해산 그리고 이번에 공천을 전부 특별 규정으로 공천 특별 규정으로 만들어서 이것을 개정할 때는 전대위원과 전당원 5대 5씩 이렇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그 현재 문명적 변화 속에서 정당이 못 따라갔던 주권자를 사실 배제시키는 당원을 배제시키는 형태의 의사결정 구조를 두 축으로 직접 참여와 대표자 선출로 위임하는 이 두 가지를 균형 있게 했습니다. 그게 다 통과돼요? 어떻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최고위원회에서 긴 논쟁을 했던 것이 그 부분입니다. 그럼 이거 어떻게 할 거냐? 당원 자체를 만들어서 대의원을 10명당 1명씩 전당대회 100명당 1명씩 권리당원 100명당 1명씩 중앙위원 시도당 그러니까 그런 개별 사안들이 있잖아요. 이것을 다 토론을 해왔죠. 어쨌든 현재의 제도 뭐 당무위원회나 중앙위원회를 네. 거쳐야 이제 그렇습니다. 당원 당규에 반영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구상대로 다 될 거로 보시나요? 우리 당이 이 정도는 됩니다. 그리고 촛불 민주주의로 새로운 민주주의를 만들어야 되는데 만들어 가야 되는데 정당이 가장 잘할 수 있는 게 대의제를 선출제로 또 직접 민주주의를 가장 잘 도입하고 운영할 수 있는 그 실체가 정당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정당이 처음으로 여러 어젠다 중에 앞서 나갈 수 있는 분야가 이쪽이 아닌가 해서 그 정도는 공감을 큰 틀에서 할 수 최고위원들도 하셨고요. 이해관계 유불리로만 현역 의원들이나 위원장들이 보지 않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것도 역시 촛불과 정권교체 과정에서의 정치인들의 하나의 그 발견, 깨달음 뭐 이런 것들이 밑바탕에 있기 때문에 최고위도 처음에는 어려웠습니다만 주요 사안에 대해서는 다 설득이 끝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 이후에 당무위나 중앙위는 이제 최고위에서 결의되면 그 힘으로
또 토론하고 이렇게 하면 큰 문제는 없을 저는 의결에 것이네요. 대해서는 무난하다고 보고요. 이번에 또 특징 중에 하나가 이 정도 사안이면 굉장히 구조적으로 시줄 날줄을 잘 엮어가지고 만든 혁신안이거든요. 아까 그 두 기둥 외에도. 그래서 만질 수 있는 거는 다 만져서 안정적이고 강한 정당을 만들기 위한 시스템을 이번에 혁신안으로 만들었는데 왜 문제제기가 없겠어요? 그러나 문제제기한 사람도 굉장히 이렇게 하는 사람도 절제하고 또 저희 정발이도 하다 보면은 또 아쉬운 거 서운한 거 또 뭐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도 다 절제해서 조용한 혁명, 조용한 혁신 이런 과정으로 진행된 일부 언론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뭐 의원들이나 이 내부에 관심이 없어서라기보다는 이 정도는 수용할 만한 당의 기본이 돼 있고 쟁점 사안에 대해서 서로의 절제와 대응이 있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오리가 이제 호수 위에 떠 있는데 가만히 있지만은 갈퀴질은 엄청 하잖아요. 그래서 의원들도 따로 많이 만났고요. 최고위원들도 네, 그렇고 네, 네. 뭐 우리상 소속 단체장, 원외위원장들 뭐 실제로는 물밑에서 많이 논의를 하셨군요. 토론을 했습니다. 쟁점 가운데 그럼 두세 가지만 간단하게 잠깐씩 좀 짚어볼게요. 그래도 그중 우리가 좀 생소했고 논란이 조금 됐던 것이 당원자치회 뭐 이런 거잖아요. 아주 간단하게 설명도 좀 해주고 이게 그럼 기존 질서와는 충돌을 안 하는지 아마 그것이 이제 관심의 초점이었을 텐데 충돌이라기보다는 기존의 당 구조를 특히 이제 기본 단위가 지역위원회 아닙니까? 지역위원회를 아주 편안한 방식으로 재구조화하는 겁니다. 두 명이면은 당의 모임으로 등록할 수 있고 10명당 한 명씩 대의원, 그다음에 100명당 한 명씩 시도당 상무위원, 중앙위원회. 그래서 대의 기간, 그러니까 대의 권력을 선출로 구성하는 거기 때문에 지역위원장 입장에서는 자기가 갖고 있는 조직, 또 지구당 조직을 10명 단위로 편제하면 됩니다. 청년위원회가 100명이다. 그러면 10개의 모임을 만들든지 아니면 그냥 100명으로 만들어서 10명을 추천하게 하든지 그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지역위원회 자체를 더 실질화하고 역동성 있게 만드는 그러한 과정이고 장치라고 보면 된다. 그렇습니다. 네. 거기에 위원장이 거의 전일적으로 그런 거는 조직을 했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그러니까 위원장 입장에서도 당원들이나 다른 시민들이 지역위원회에 결합할 수 있는 이런 이제 통로를 하나 열어줬기 때문에 그거는 민주주의의 대화가 시작되는 겁니다. 다른 통로가 열린다는 거는 그게 갈등으로 갈 수도 있지만 민주적인 대화들이 시작이 돼서 위원장이 그런 흐름들을 잘 이해를 하고 만나시면 위원장만이 가지고 있는 당원 정보와 위원장만이 가지고 있는 조직을 훨씬 넘어서는 그런 유목민과 같은 분들이 이제 오셔서 거기에 이제 또 터를 잡을 수도 있고 뭐 이런 거죠. 제가 말씀을 듣다가 생각이 들었는데 아까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말씀도 나왔고 제가 2002년도에 노무현 대통령께서 선출된 그 국민경선 방식을 네. 디자인을 해봤단 말입니다. 근데 그게 이제 원래는 정당 발전이 통상 대의원, 당원 이렇게 당원들의 어떤 민주적인 참여를 강화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다가 김대중 대통령이 총재 사퇴라는 정말 돌발 환경을 맞아서 당도 어려워지고 국민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서 최초로 국민을 참여시키는 5대5라는 방식을 시도한 거예요. 그 흥행에도 성공했고 또 하나의 모델이 됐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 성공을 하면서도 저는 늘 개인적으로 정말 당원이 늘어나가고 국민이 많이 참여하게 되면 점점점 실제 당원의 결정 목소리를 높여야 된다. 그게 정당 발전의 원래 모습이다라는 생각을 해왔어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굉장히 당원 주권을 강조했던 편인데 그런 점에서 우리 최 의원님께서 쭉 일관되게 가져오셨던 아이디어, 뭐 개혁의 방향 이런 것에 대해서 상당히 공감을 하는 편이에요. 그런데 지금 조금 전에 했던 말씀도 그렇고 당원자치회 외에도 지금 중요한 프로그램 중에 뭐 직접 민주제의 사건 뭐 이렇게 해서 당원이 투표, 당원의 의견을 제시하는 당원 발언, 당원에게 모든 걸 토론하게 하는 당원 토론, 또 당원이 마음에 안 들면 소환하게 하는 당원 소환권 이런 사건도 제안하셨어요. 이걸 다 종합하면 결국은 권리당원의 권리가 더 강화되는 쪽으로 가야 된다. 이것이 확고한 어떤 기조에 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권리당원 중심의 네, 당으로 네. 가야 한다. 그래서 당원 제도도 일반당원과 권리당원에서 사실상 일반당원과 국민의 문턱을 없애버렸고요.
그리고 권리당원과 평생당원, 백년당원으로 당원의 기본적인 시스템도 좀 바꿨습니다. 백년당원은 권리당원임을 전제로 해야 되고 5년 이상 당비를 내신 분들은 평생당원에 이제 권한을 주고 뭐 이런 거죠. 그래서 과거에 우리가 열린우리당 때도 중앙위원하고 대의원을 선출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네. 그때는 당원수가 얼마 안 되니까 저도 남양주 지역구의 어떤 특정 동에 3명의 대의원을 뽑는데 9명이 뽑은 적이 있어요. 풀이 얼마 안 되는 거지. 당원이 얼마 안 되니까. 근데 지금 160만 명 아닙니까? 사실은 네. 그간에 이 정당 내에만 보면 정당 내의 대의민주주의. 그냥 대의원을 네. 딱 하나 예를 들 수 있는 게 이게 사실상 정상적으로 작동했다기보다는 위원장 대의제 비슷하게 해서 그렇습니다. 예. 형식은 대의민주주의인데 근데 위원장이 나빠서 그랬다기보다는 대의원들에 의한 당원의 선출 방식이 작동 안 하니까 그랬던 측면이 사실은 있잖아요. 네, 네. 틀만 그랬던 거죠. 대의민주주의조차도 실질화하는데 어떻게 보면 당원자치회가 기능을 할 수 있게 네. 되는 거네요.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는 권위주의 체계 독재 체제에서 당을 하셨고 했기 때문에 정당 민주주의에 대해서 불가피하게 김대중 대통령의 철학이나 그렇죠. 소신처럼 할 수 없었던 사회적 환경에서 영입을 한다든가 제외하고 다 내주고 통합을 한다든가 아까 말씀하신 국민참여경선을 처음으로 도입한다든가 이런 것을 늘 시도를 하셨는데 그게 총재의 결단, 총재의 그렇죠. 생각이 전제돼야 되고 시스템은 당연히 안 되는 거죠.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야당에서도 비주류였기 때문에 하나의 그 제도화에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길도 없었고 기회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파격적으로 상향식 공천 이렇게 해서 대통령이 여당에 간섭하는 것 자체를 스스로 이제 내려놓으시면서 상향식 공천과 정치개혁을 얘기를 하신 거죠. 근데 두 분 다 공이 안정적인 시스템으로 이것을 구축하는 것은 불가능했던 시대 상황 그렇습니다. 예, 정치 상황이 아까 국민 참여 경선도 그때 처음으로 해서 국민들 호응을 받았는데 그때와 지금 결정적 차이는 2만 정도의 당원의 참여 그중에서도 당비를 내는 당원의 참여라는 건 상상하거나 현실화되기가 불가능한 거의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당원이 는 거는 과거에도 김대중 대통령이 여의도에서 유세하면 100만 명 모이고 또 그때는 오히려 유세장에 사람은 더 많이 모였거든요. 그다음에 뭐 시국 보고대회 같은 거 많이 모이고 그런데 그렇게 그때도 동원력이나 이런 게 뛰어났는데 왜 지금처럼 자발적 당원들이 광범위하게 확보가 안 됐냐. 그거는 지도자의 철학이나 주장에 공감하고 반응하는 어떻게 보면은 수평적 관계라기보다는 동과 반동이라는 이런 관계로 쭉 올 수밖에 없었죠. 선생님을 존경하는 어떤 네. 사람들의 네. 또는 어떤 팬들의 어떤 동원 체계라는 그러니까 1인 리더십이 좀 있었죠. 1인 리더십이 굉장히 중요했던 때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지금 당원, 사실 당원이 국민 중에 가장 정치의식이 이렇게 훈련된 사람들 아닙니까? 네. 그 의미에서 보면 당원이 변했고 국민이 변한 거죠. 그게 문명의 이동이라고 그러니까 그게 큰 틀에서의 예. 변화가 김대중 노무현의 지향은 있었지만 정당 민주주의로 구현하지 못한 것을 드디어 이제 최재성 대에 와서 근데 문재인 대통령께서 대표 시절부터 너무 잘 알고 계세요. 문 대통령도 그래서 대표 시절에 그래서 다른 게 뭐냐면 시스템 공천을 얘기하고 시스템 정당을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일반 국민과 주권자와 우리가 수평적 관계라는 이 문명의 이치 이것을 뭐 정확히 통찰을 하고 계셨기 때문에 절대로 가리치려 하지 않고 무리하게 리딩하려고 하지 않고 사실 국민 속에서 배운 거죠. 근데 지금 문 대통령께서는 사실은 대표 시절에도 그런 철학과 기조를 갖고 계셨고 지금도 대통령 되신 이후에 예. 국정 과제를 정리하는 방식 최근에 다양한 네. 어떤 새로운 어떤 국정 운영의 방식 또 직접 민주주의에 대한 네. 강조 이런 것을 보면 또 정당에 대해서도 그렇고 그 대목에 대한 생각이 상당히 확고하신 걸로 보여요. 근데 정당 생활을 하시는 것도 아니에요. 어떻게 그런 가치가 형성이 오랫동안 시민 운동을 함께 한 인권 변호사였지 않습니까?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의 친구
그리고 국정을 참여해봤고 이 정부에서 가장 경험자이시죠. 뭐 노 대통령께서 이 깨어있는 시민을 조직해야 한다라는 조직되어야 한다라는 것에 대해서도 확고할 뿐만 아니라 그 한계, 그 당시의 한계와 이것도 이거죠? 다 절감을 했던 거고 그래서 개혁과 국가의 어떤 운명을 밀고 나가는 데 있어서도 그런 직접 민주주의 강화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 본인의 진정성 있는 철학으로 지금 받침이 되어서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그리고 계승 발전을 하고 있다고 보고 저는 대통령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신다고 보고요. 2007년 8년도 이야기를 알고 계시죠.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의 그 이야기. 그리고 그때가 스마트폰이 막 보급이 급격하게 이제 늘어나기 시작하는 때입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 한 80만 대 그리고 작년에 한 4,600만 대로 스마트폰이 늘어나잖아요. 지식과 정보의 격차를 없애버렸고 관심 있는 분야는 전문가를 오히려 능가할 수 있는 그런 거고 아무런 장벽이 없단 말입니다. 그야말로 수평적 시대가 된 거죠. 여기서 두 분의 리더십으로 반응했던 대중을 문재인 대통령의 경우에는 사실은 국민과 지지자들이 만들어간 대통령 만들어낸 대통령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너무 과정을 잘 아시기 때문에 김대중 노무현이 끌고 갔다면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이 만들어낸 과정이고 그런데 여기서 1인 리더십 또 뭐 권위 이런 것을 강조할 수가 없는 거고 이것을 철학으로 내재할 수밖에 없었고 중요한 거는 어떻게 보면 근데 단지 수동적으로가 아니라 그 흐름을 이해하고 그렇습니다. 적극적으로 만들어가는 면도 그걸 문재인 대통령이 2012년 정치 입문하신 이후로 대통령 선거 좌절하고 또 올해 이제 정권 교체까지 주요 워딩들을 보면 압니다. 굉장히 중요한 앞으로도 이 정부와 우리 당의 철학적 기조를 정치 이론적 기조를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사실은 더 많이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되고 좀 심화되고 정리가 돼야 될 대목으로 보여지고요. 그 백미가 있습니다. 백미가. 문명사 쪽으로 계승하고 정당사 쪽으로 계승했다는 증거가 2012년 이후로 네트워크 정당 얘기하시고 시스템 정당 얘기하시고 국민과 함께하는 정치 얘기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온라인 입당 문제 뭐 이런 플랫폼 정당 이런 게 다 정당 지도자가 되신 문 대표님이 가치와 철학이 딱 문명적으로 정리가 돼 있는 증거죠. 그리고 이 정부 100대 국정과제 발표하는 날 있지 않습니까? 그때 뭐 탁 행정관이 기획도 잘하고 너무 세련되게 잘했다 그러는데 저는 100대 국정과제보다 그 위에 있는 국민의 시대를 선언한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주목하는데 그때 두 줄짜리의 대통령의 생각이 두 줄짜리로 정리가 됐는데 뭐냐면 국민 개개인이 권력의 생성과 운영의 전 과정에 직접 결정하고 참여하는 시대. 국민 개개인은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당연한 헌법 조항을 이 문명의 이치에 맞게 이 수평적 시대 또 개인으로부터 출발되는 이 네트워크라는 이거에 맞게 개개인으로 권력의 원천을 더 들어가서 문명에 맞게 규정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건 문명사적이다. 개개인이라는 건. 그다음에 권력의 생성과 과정에 이거는 노무현 대통령 얘기 아닙니까? 네. 그다음에 직접 결정하고 참여하는 김대중 대통령 얘기거든요. 그래서 두 분의 정당사 쪽으로는 저는 두 분을 계승했다고 보고 문명사 쪽으로 이 문명의 특질을 정확하게 간파를 하고 국민의 시대를 선언을 한 거죠. 그러니까 개성이 상당히 뭐 사라졌다기보다는 개성을 주목하지 않는 어떤 몰개성적 집합체로서의 국민이나 대중이 아니라 개개인의 개성과 자주성이 살아있는 곳으로서의 국민 그렇습니다. 내 힘, 민주주의 역량에 주목하기도 하고 그것이 권력을 생성하는 단계로 바뀌었다라는 것을 표현한 것이다. 집단지성 민주주의라고 볼 수도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조금 묘하게 다른 질문을 하나 드려볼게요. 저도 굉장히 당원 주권론자인데 그리고 심지어 제가 아시다시피 더불어민주당과 민주당이 이렇게 합쳐질 때 저는 유일한 조건은 민주당이라는 이름과 당원 주권론만 동의된다면 저는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그럼 당원 주권론의 입장에서 보면 사실은 전 당원 투표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근데 우리 최 의원님도 이번에 당원 투표, 당원 발언, 당원 소환, 당원 토론 말씀하셨잖아요. 그중에서도 핵심 사안은 예를 들어 뭐 합당이라든가 이런 건 전당원 투표로 하자 이러셨어요.
이번에 안철수 대표 또 국민의당이 통합 논의를 바른정당과 하면서 본인의 의도는 굉장히 정략적인 거지만 전당원 투표를 들고 나왔어요. 그리고 그에 대해서 정동영 의원이라든가 이제 전통적으로 네. 정동영 의원은 사실은 전당원 투표를 강조하던 분 아닙니까? 네. 근데 이건 불법이다. 전당대회를 거치지 않으면 안 된다. 현재의 정당법상에는 전당대회로 통합해야지 뭔 소리냐 이렇게 얘기한단 말입니다. 전당원 투표와 전당대회 이거 도대체 어떻게 관계를 우리가 이해해야 될지. 우선 모든 정당의 규정이 그 합당은 전당대회에서 하게 돼 있는데요. 전당대회가 열리지 않을 때 전당대회 기능을 중앙위원회에 위임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통 중앙위원회에서 이제 합당 추인을 하게 되는 거죠. 당대표들이 합의하면. 그런데 안철수 대표의 주장은 본인의 거취를 전당원 투표로 결정하겠다 그러면 그거는 괜찮아요. 그러나 문재인 대표 시절의 거취 문제를 하도 흔드니까 거취 문제를 국민과 당원의 의사를 묻되 어느 하나라도 미달하면 안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으니까 진짜 칼날 위에 올라간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당원이 훨씬 더 박지원 대표 쪽이 훨씬 더 많았고 대표된 이후로 호남 민심이 더 악화됐으니까요. 그렇게 올라가는 겁니다. 근데 두 가지 차이점이 있죠. 칼라리에 올라갔다는 거하고 안철수 대표는 전당원 투표하면 유리한 거죠. 자기가 편한 쪽에 일조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더 근본적으로 문재인 대표는 대표 사퇴를 놓고 재신임이었고 이번에는 통합을 전제로 안 되면 사퇴하겠다는 거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혀 질이 다른 두 개를 합쳐놓은 겁니다. 그러면은 통합은 어디서 하냐. 전당대회에서 하니까 박지원 대표 등등은 전대에서 하자는 거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당원당규 위반입니다. 안철수 대표의 주장은. 그래서 정치적으로 유리하게 갖고 가기 위해서 두 개를 합쳐놓은 거고 개인 거치와 통합 문제를. 그러나 개인 거치는 전당대회에서 정할 필요는 없죠. 본인이 사퇴하면 되는 거니까. 그런데 통합은 당원당규가 있단 말입니다. 거기에 위배된다는 주장입니다. 이렇게 여쭤보면 어떨까요? 안철수 대표는 현재 결과가 자기에게 유리할 거라고 예상되는 방법으로서 그렇습니다. 현재 정당법과 아마도 국민의당 당원당규에도 위배되는 전당원 투표에 의한 통합 방안을 제기한 것인데 네. 그건 그러니까 문제가 있다고 보고 그런데 지금 정당발전위원회에서 네. 제기하는 어떤 방향이나 이런 거에 비춰본다면 더 장기적으로는 네. 그런 통합이나 합당 문제도 전당원 투표로 결정하는 것이 더 우리의 현재까지 우리가 그리고 이해하는 전당대회가 아니라 전당원 투표로 결정하는 방향이 더 맞는 거 아니냐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건가요? 어떻게 그러니까 대의민주주의는 자신의 권한을 위임한 사람들이 그 임기 내에 대신해서 의사결정을 해내는 건데요. 위임할 것과 위임하지 않을 것으로 구분하면 되죠. 위임할 것은 그야말로 주권자들이 위임을 하는 거니까요. 근데 직접 해야 될 거는 중요한 거는 직접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헌법도 개별법하는 거는 다르게 개별법은 국회에서 통과되면 되잖아요. 환경관련법, 국토관련법, 뭐 교육관련법. 그런데 헌법은 국회에서 통과돼도 국민투표를 하지 않습니까?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당의 운명에 해당하는 거, 전 구성원들이 직접적인 이해 내지는 그런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거, 이런 것은 직접 결정해야 되는데 정당의 헌법격이라고 할 수 있는 건 강령과 주요 당원이죠. 모든 당원은. 요거는 직접 결정하자, 개정할 때. 그러니까 지도부가 임의적으로 못하는 거죠. 그거는 장기적으로는 그런 아주 중대 사안에 대해서는 전당원 투표 수준으로 가는 것이 그걸 특정해 놓은 거고요. 네 가지로. 맞다. 예, 그래서 강령과 주요 당헌. 그다음에 합당에서는 전 구성원이 이해관계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정당성은 필요하면 구성원들이 동의해 줄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정치공학으로만 했단 말이에요. 안철수 김한길 대표가 식당에서 만나서 합당 선언하고 본인들이 장악한 영향력이 큰 중앙위원회에서 추인한 거죠. 그러면 권리당원 당원 등은 뭐냐 이거죠. 그래서 이런 사안들만 특정해서 전 구성원들이 결정케 하는데 그게 강령, 주요당원, 합당, 해산
공천 특별 단계입니다. 네. 이번에 모든 것을 한 가지 제도로 다 올리거든요. 공천을 다 세칙으로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당원급의 특별 단계로 올려서 이걸 개정할 때는 요거는 대의원과 당원들. 당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직접 민주주의로 가는 것이 좋다. 요 세 가지고요. 세 가지는 언제나 이렇게 하는 겁니다. 특정을 해놨고요. 하나는 뭐냐면 발언권과 투표권이 요건이 충족된 거. 네. 그러니까 일정 숫자 이상의 당원들이 동의해서 야 이거는 토론하고 투표해서 결정하자 하는 그런 것에 해당하는 거는 이제 어떤 의안이 될지 몰라도 그 정도 요건이 이제 까다롭죠. 그래서 거의 모든 당원들이 동의를 해주는 의안에 대해서는 결정을 하자 이런 겁니다. 말씀드리면서 그냥 기본적으로 저는 찬성입니다. 저는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이 네. 정말 좋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위임의 한계의 시대에 온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대의 체계를 아예 대체하는 것으로서 직접 민주주의는 사실 다른 선진국 정당이 직접 민주주의 시도를 많이 했는데 주로 이제 정책 분야에 하다가 잘 안 된 거거든요. 그런 거죠. 네. 그래서 모든 걸 하겠다는 생각 자체가 잘못된 거고요. 그다음에 생활형 이슈나 이런 거 가벼운 거 하겠다는 것도 잘못된 겁니다. 제일 중요한 것을 특정해서 해야 되고 중요한 그러지 정치적 결정을 하게 하고 그렇습니다. 정책은 사실은 그렇게 다루기는 조금 미묘한 면도 그러나 있죠. 큰 사안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 것은 또 정책 역시 그렇게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안철수 대표가 새정치민주연합 시절에 지방공천 하지 말자 했는데 법으로 통과돼야 정당이 공익공천을 안 하는데 법은 안 됐는데 고집을 부려서 우리 당은 공천하지 말자 그러니까 선거에서 그건 지자는 얘기죠. 그때 그냥 ARS로 그냥 예스냐 노냐 찬성이냐 반대냐로 돌려서 우리가 공천을 하기로 결정한 적이 있거든요. 네. 그것도 토론을 했어야 되는데 수기를 안 하고 그냥 했다는 한계가 있지만 그런 사안들이 그냥 대표가 야 돌려보자 찬반을 이게 아니고 일정 요건을 갖춰서 발언권이 성사되고 이 발언의 내용이 최고위나 이 정도 사안이 아니고 전체가 결정해야 될 사안이면 이제 투표권까지 요구를 하게 돼서 결정을 하는 거죠. 사전에 규정된 중요한 정치적 결정과 예. 그다음에 요건을 충족하는 예. 중요한 정책적 사안을 주요 의제 수기라는 예. 형식을 맞춰서 가면 앞으로 우리가 정당 민주주의의 어떤 상에 맞는 것이 아니냐 지금 말씀 듣다 보니 그런 생각이 들고요. 최고위원제가 지금은 시도당 위원장들이 하는 걸로 이제 이게 김상곤 혁신일 때 했다가 다시 아마 쉽게 얘기하면 정세균 대표 시절까지의 대표와 최고위원을 따로 뽑지만 다 전국에서 뽑는 예를 들어 뭐 과거에 안희정 최고위원 소행길 다 그런 식으로 뽑힌 거잖아요. 그런 식의 최고위원제로 가자 전국에서 뽑는 단일성 집단지조 체제 그게 더 좋습니까? 지금은 사실은 대표성, 계층 연령 등의 부분 대표성을 보장하는 선출 방식과 전국 단위에서 선출하는 그런 것을 융합한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과거 제도와 새롭게 대표성을 보강하는 게 융합된 거죠. 그래서 대표는 따로 뽑고 전국 단위 최고위원은 3명을 뽑되 정파 내지는 그런 이합집산의 변수를 차단하기 위해서 그냥 1인 1표. 그리고 여성 청년 그다음에 노인은 지금 방식대로 전국위원회는 대표성을 그러면 오히려 전국위에서 뽑는 방식에서 네. 김상곤 저 혁신이 때는 계층이나 부분적 지역으로 왔는데 그걸 다 반영할 수 있는 융합 방식으로 가자. 그렇게 이해하면 되네요. 다만 이제 시도당 위원장들이 시도당 위원장으로 뽑혔는데 자신들끼리 호선해서 4명의 최고위원들이 결합이 되니까 선출되지 않은 최고위원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뭐 그렇죠. 그냥 통장으로 뽑았는데 가서 시장하고 있고 이러면 안 되는 것처럼요. 그래서 그 고유의 기능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 호선을 해서 그래서 그것도 교정을 해야 되는데 다만 자치분권 문제가 중요하니까 전현직 단체장, 직전 단체장, 현재 단체장 그다음에 우리 당 소속의 현직 지방의원들을 풀로 한 2천 명 정도 될 거예요. 2천 명 가까이. 이런 분들이 이제 자치분권 최고위원을 한번 뽑게 그렇게 하고요. 오히려 김상원 혁신의 취지인 자치분권과 지역의 어떤 이것을 살리자라는 것을 폐기한 것이라기보다는 네. 종래의 어떤 전국적 선출의 의미, 지역적 선출의 의미, 계층적 선출의 의미를 다 살리되
선출된 권력들로 최고위를 채우자 그렇습니다. 하는 것으로 예. 오히려 더 예. 논리적 일관성을 맞추자 이렇게 이해하면 그렇습니다. 되겠네요. 예. 현재는 애매하다. 네.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라는 그렇습니다. 측면이 있다. 예. 총선의 현역 경선을 의무화한다는 게 이게 의미는 알겠는데 실효가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실효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현역의 그 기득권 혹은 경쟁력을 아주 인위적으로 너무 깰 필요는 없다고 봐요. 그러나 현역이 유리한 것에 대해서 지나치게 유리한 것은 좀 펴서 기회의 공정성을 좀 줄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현역이 경쟁 우위에 있으니까 경선하는 게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일단 기본 다 경선해라.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거죠. 전략적으로도 가둬놓고 하는 게 경선에서 지면 무소속 출마를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일부에서는 야 그래도 결국 현역이 세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뭐 이미 현실이니까 그래도 경선을 꼭 해라라고 하는 것 자체가 더 진일보다. 그렇습니다. 네. 그 대신 해당 지역구 권리당원의 3% 이상의 추천을 받은 자만이 우리 당의 후보로 등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그걸 못 받아서 예. 받는 한 명도 없어서 지지율 50, 60 정도의 현역과 뭐 0. 몇 정도의 막 도전자들만 있는 거면 굳이 경선까지는 안 가는 거네요. 아니 그래도 그걸 못 받으면 아예 등록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후보 신청이 안 돼. 등록할 수 있는 조건을 맞추는 사람조차 도전자가 없으면 그러면 그 경우는 그냥 그렇습니다. 그거는 인정을 해줘야 되고요. 그건 인정한다. 그러니까 우리 당이 대의 체계나 의사결정 체계의 길목마다 사실은 현역 중심으로 다 포진돼 있지 않습니까? 시도당 위원장도 당연히 현역이 많고 일종의 그 중앙위원회도 경선에 현역. 대한 당원 컷오프라고 보면 되네요. 그래서 그 길목을 당원들로 권리당원들로 네. 대체했다 이렇게 상당히 잘 만드셨는데요. 제가 뭐 또 머리가 좀 커서 그 경선불복자들과 탈당자들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데 네. 쉽게 말해서 이제 탈당 전력이 있거나 경선불복하고 나가서 뭐 혹시 당선된 전력이 있어도 당에 다시 들어와서 뭐 할 때 불이익을 준다 이건데 그 또한 취지는 이해하겠는데 한편으로는 전과가 있다 하더라도 다시 당에 들어와서 한 10년 정도 그냥 성실하게 뉘우치고 봉사했어요? 활동했어요?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래도 하여간 옛날에 10년 전에 경선불복한 건 직전 선거에 관해서 예, 그런 대선 같은 경우 뭐 5년 전 선거 과도한 징벌이라고 볼 수는 없는 거네요.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중에 구조적인 혁신은 탁 안 하다 올 수 있는데 이기고 난 다음에 할 수 있는 유일한 혁신입니다. 이게 만약에 지금 지방선거 앞두고 우리가 대선에서 패배한 정당이다 새누리당에서 이런 거 할 수 있겠습니까? 자유한국당에서 이겼기 때문에 이때 근본과 질서를 잘 문화를 잘 만들어 놓으면 좋다. 아주 대표적인 징표가 이 혁신 아닙니다. 그래서 4년 전에 경선 불복자는 5년 동안 아예 입후보가 안 됩니다. 그 다음에 탈당자는 20% 감점을 받게. 그러니까 한번 저 경선 불복을 하거나 그런 것으로 탈당했던 분들은 적어도 한 번은 불이익을 받아라. 그렇습니다. 그 얘기네요. 예. 그렇다고 두 번 세 번 계속해서 무슨 뭐 연좌대처럼 내내 고생해라 이건 아니니까 그렇습니다. 이해할 수 있다. 예. 그럼 이것으로 일단 정당발전위원회에 관한 사안은 잘 만드셨습니다 하는 말씀으로 마무리하고